한 여성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버리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마지막에 복수를 하게 되는 아주 심플한 정답. 놈을 죽일 각오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되어야지.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. 작가님이 처음에는 둘이 배드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셨어요. 그러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나는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.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았는데 그 순간에 저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으며 그리고 저 사람이 저 감정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전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회가 없고 그 선택을 한 작가님도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할 때 배우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배우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신을 찍는데 뭐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네. 넌 내 손에 죽는다.